5차 구한 센스가 택배기사님에게 아기 아빠가 남긴 편지. 인사이트 야영 기자 도로 한복판서 센스 넘치는 대처로 유모차에 탄 아기를 구했던 택배기사에게 아이 아버지가 감사의 편지를 전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답심리 사거리 택배 유모차 사건 아이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누리꾼의 사연이 게재됐다. 아버지 A씨는 택배 유모차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녁에서야 기사를 보고 상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지난 25일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 사거리에서 할머니가 인도를 걷다가 밀고 가던 유모차를 놓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모차 안에는 갓난아이가 타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만큼 위험한 순간이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이 유모차를 잡으러 갔지만 미치지 못한 와중에 코너를 돌던 택배차가 유모차 앞에 멈춰 아이를 무사히 구해낼 수 있었다. 당시 멈춰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이 장면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고 택배기사의 센스있는 대처에 많은 누리꾼들이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해당 사건의 후기를 궁금해하는 누리꾼들이 많자 직접 아이의 아버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먼저 아이도 건강하고 어머니도 약간의 찰과상과 타박상 외에 심각한 부상은 없다며 건강을 걱정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다른 택배기사를 통해 차량을 멈춰준 택배기사의 전화번호를 받아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는 소식도 알렸다. 통화가 이루어지자 해당 택배기사는 가장 먼저 아이와 A씨 어머니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다고 한다. A씨가 살해를 하겠다고 하자 한사코 거절했다는 택배기사는 대신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A씨는 조만간 택배기사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에서 A씨는 도로에서 넘어진 자신의 어머니 대신 유모차를 잡으러 뛰어갔던 여성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덧붙여 걱정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글을 마쳤다. 아이 아버지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훈훈함에 박수를 보내며 아기가 커서 이 글을 보게 되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얼마 전 다산 아파트에 택배차를 들이지 못하게 하는 등 주민들의 갑질 사례로 고통받는 택배기사들의 사연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점점 각박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 서로를 돕는 이들의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